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여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준비한 인사 멘트인데 우리 함께 109편 함께 읽으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4장 2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1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누워계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와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어제는 요나가 몰랐던 하나님이죠. 요나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행동으로는 몰랐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 대결까지 갑니다.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잘 이기는 거다. 그런 말도 있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백태 그렇게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리고 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건데요. 손무라는 사람이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쓴 병법서예요. 많이 고전으로 읽히고 있죠. 그래서 이 손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계산이었습니다. 계산. 계산을 해봐서 머리를 써봐서 머리가 네,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머리를 써봐서 내가 이길 것 같은지 저쪽이 이길 것 같은지 계산을 해보고 덤비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싸울 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100% 내가 질 줄을 알면서도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짓하고 진실하고 뭐가 이길까요? 당연히 진실이 이기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나중에서야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 때는 진실이 안 드러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워낙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100% 지는 싸움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는 100% 집니다. 하나님께서 100% 이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면에서 하나님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퍼스널 스페이스처럼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과의 대결, 싸움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 좋은데요. 하나님 능력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너무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면 사랑스럽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까지는 오시지 말아달라는 그런 어떻게 경계들을 치면서 산을 살지는 않나 싶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셔서 지도하고 인도하면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떤 때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훅 하고 갑자기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놨던 퍼스널 스페이스, 뒀던 거리들이 갑자기 확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해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요 정도로만 계셔주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네요 하면서 그때 내가 알았던, 알고 있어도 부담스러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걸 알았는데
그거를 내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 원수한테 그러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본인만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을 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제가 한번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래요 했다가 그분이 저를 되게 째려봤는데, 어디 성경에 고래라고 나오냐고. 어쨌든 큰 물고기가, 네, 그분의 설교 시간에 절 째려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큰 물고기가 이렇게 먹고, 거기에 들어가서야 퍼스널 스페이스가 없어지고 나서야 거기 그 뱃속에서 퍼스널 스페이스가 어딨어요? 침과 모든 게다 뒤엉켜 있을 텐데. 그런 지경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뭘 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짧은 세 절인데 정말 설교할 게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구원하신다. 내 능력과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이런 많은 설교 들었죠. 뱃속에서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 정도까지 신앙으로 갔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거는 회개 내용이 이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았던 우상을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사랑을 베푸셔야 하고 남한테는 심판하여야 된다라고 우겼던 것, 그렇게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모습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만 지금은 회개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사실 소선지서 12개의 선지서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요나만 성공했어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회개했는데 다른 선지자, 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뭐 그렇게 이사야, 아무도 회개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요나는 진짜 대충 전하고 그랬는데 회개를 했어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요나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데 4장이 있습니다. 3장이 회개 이야기라면 4장에서는 요나가 화를 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꾹꾹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줬거든요. 보란 듯이 용서해 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 이게 악입니다. 악. 악이 무엇이냐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악인데요. 그것도 뭐 질서를 거스르고 법을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양심에 맞은 것처럼 행하는 것도 악인데, 이런 악하고 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정말 엄청난 악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이렇게 내 안에 그 박스 속에 하나님의 꾸겨 넣어가지고 그대로만 사세요라고 하는 것. 그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계속 계속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내 이해와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욥기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코로나가 누구 잘못이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로 이렇게 이끌고 가요. 그러냐면 우리 삶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그 정도 하나님으로 만 생각하고 이 코로나 내 삶에 일어나는 뭐 어려움들을 꼭 그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악이 극성에서 최고로 치달은 것 같아 보여도 거기서 선이 난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복 주셔야 되고, 이 정도 일을 했으면은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왜 아플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선민. 내가 선택받은 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1장,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 악해요? 니느웨가 악해요. 이방인이 악해요. 악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느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악을 말씀하시고, 악에서 떠나라 하시고, 떠나니까 용서하시고. 근데 이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의역하면 요나가 펄쩍펄쩍 뛰었다는 말인데 직역하면 이 모든 것이 요나에게 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지금 누가 악인이에요? 니느웨 사람이 악인이에요? 요나가 악인이에요? 요나가 악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악이란 단어를 일부러 쓰다가 니느웨한테 쓰면서 이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요나야 네가 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가 악이에요? 내 맘대로 하나님을 재단한 것. 내 사이즈의 박스에 하나님을 넣어놓고 그렇게 안 되면 그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 안 행하시면 싸우는 것.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것. 싸우는 것. 그게 악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자기 악을 표현해요.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줄을 그런 분에서 내가 진작 알아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간 건데. 그래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는 이꼴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계산대로 안 움직이는 거못 보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방금 읽었던 여기에 원문을 보면 나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무조건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런 줄 알았고 나는 이래서 싫고 나는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나 중심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나 중심.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인데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그런데 지금 진리가 있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그죠? 진리를 진리로 안 여기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나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둬놓고.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내 박스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넣고 꾸겨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가두려고 용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체념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게 그냥 값싼 은혜.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그런 은혜. 그 정도.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분이 그 커다란 사랑과 경륜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인데 인도를 왜 안 하시겠어? 이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나는 인간일 뿐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어떠한 풍랑이 일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당연히 잠재울 수 있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요나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완성이기도 하고 신약에서의 로마서의 완성이기도 하고 루터나 뭐 칼빈도 그렇죠. 뭐 부흥이 있는 곳마다 있었던 고백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구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받으소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설교 대담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박영수 목사님인데요.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거래요.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래요.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서울대학교 수준의 그 공부를 가르칠 테니까 따라가는 게 어렵죠.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 높은 수준으로 불렀으니까. 근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들어간 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힘들 수 있죠, 우리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팽팽 놀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서울대학교로 하던 뭐 하버드라고 하던 뭐 제가 사랑하는 뉴욕대학교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어쨌든 이 수준의 살기를 노력하 그거를 요구하세요. 우리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 남들 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닐 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어렵죠. 그러나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분의 다른 면으로 뭐 국가대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국가대표가 팽팽 놀겠어요? 영광이지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경기에 지면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우리는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대표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내 실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엎드림이, 그리고 그 영광됨을 보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정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전에 찬양 하나만 하고 하죠. 주 품에. 여기 없는데요. 네. 박하사 아시죠? 주 품에 주 품에 그 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그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화내고 있었던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짝을 나눠서 한번 기대해 볼까요? 어떻게 나눠야 되나?